안녕하세요. 바실레아 조슈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제가 그 엑셀 분석을 동단위, 면단위까지도 좀 해봤는데요. 이 지역이 좀 특히 사전과 당일 차이가 많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 주민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서 직접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전화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조사는 이제 응답률이 너무 떨어져서 직접 현지에 그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한 분 한 분 사전 투표를 하셨는지 당일 투표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를 찍으셨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젊은 청년들이 이 뜻을 함께 해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같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가볼까요? 네, 도와주신 청년분들은 어떤 그 신상 공개를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뒷모습만 촬영하기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투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조사하려고 왔거든요. 아, 뭐? 투표요. 상의로 투표해야지. 아,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여기 집이시죠? 어? 여기 집이시죠? 우리 저 집. 저 집이요? 그럼 아, 우리는 55번. 저 토요일날 내가 우리 집 가서 일찍 가서 이 고모님이랑 일찍 가 했어. 일찍 가서 당일 말고 아 토요일이면 사전 투표하셨네요. 예. 네, 네. 네. 몇 분이 유권자세요? 어?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살아. 아. 두 분이서 사전 투표 하셨나요? 아버지는 네. 이 아들하고 네. 이 고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 아, 다른 지역. 아. 이 고모부가. 아, 고모님이에요? 이 고모부가. 아, 여기가. 여자가 81인데. 혼자 가세요? 두 분이 살아요. 두 분이 여기 사는데. 네. 이 고모부가 그런 거 못해. 이 고모부는. 네. 그래서 이 고모하고 나하고 우편국에 간다고 뽕까고 가서 해본 거야. 투표를 못하게요? 못하게 해도 몰래 우리 우편국에 간다는 거 해고 왔어. 아, 그럼 어머니 혹시 저희가 실례만 안 되면은 실례가 안 된다고 하면은 김수태 후보 뽑으시는지 안 뽑을 다른 후보 뽑았는지 여쭤봐도 많이 오고 아저씨가 엄청 많이 와. 네네. 어머니는 그러면 어느 후보 뽑으셨어요? 네? 어느 후보 뽑으셨어요? 이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지역에 2번. 예, 예. 다른 분들도 같이 여기랑 아버지도요? 같이 다 여기. 아, 여기도 두 분이 2번 뽑으시고 네. 여기도 2번 뽑으시고 우리 고모님과 우리 아저씨보다 한 살 더 잡고 80 하나 우리는 80 나는 70 그럼 두 번 뽑으시고 예. 여기도 여기 고모는 72 나랑 동갑이고 네. 고모부가 한 살 더 잡아서 80 하나고 우리 아저씨는 80이고 아, 응. 아 근데 되게 존경하시다. 우리 큰아들은 저 에마골가 살고 네. 작은아들은 저기 살아 학공리 살고 딸은 저 여수 살고 삼남매인데 네, 저희가 그거 이번에 투표 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조사 왔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거는 솔직히 네. 네, 여기가 원래 김수태 의원이 유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떨어져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돼갖고 직접 조사하러 왔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직 그런 것만큼은 아주 나는 우리 아들 우리 할아버지 또 혼나. 네.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네. 네. 많이 저번 양반들이 그래도 안 됐잖아. 안 돼가지고 네, 차가 또 변경됐잖아. 네. 짜증나. 그럼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또 잘 되더니 또 어떻게. 여기는 안 되시고 남지역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지역은 촬영 전에 지금 다 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 여부 네. 조사하러 왔는데 투표 혹시 하셨나요 이번에? 예 투표 하셨어요.
아, 예, 요, 여기 집에 지금 유권자분 몇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사전투표 하셨어요. 사전. 그리고 혹시 아, 어머니세요? 네. 네. 어머니 혹시 신이 안 보이시면 혹시 국립대 의원 뽑으셨는지 다른 당 뽑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아니,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네, 아니라 이번에 부정선거로 지역으로 미래인 교수 논문에서 정말 큰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역 중 하나로 이곳이 뽑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학생들끼리 이거 조사하러 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깨끗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신권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박스에 발견되고 있어요. 네네, 말씀 안 해주세요. 아, 말씀 안 해주세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그래서 이거에 대해 거야. 같이 이렇게 저희 확인하는 이거에 대해 같이 참여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면은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아니시면은 저희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네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일어나 가지고 김진태 의원을 뽑으셨는지 안 뽑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지역이 아무래도 김진태 의원이 이제 강한 이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김진태 의원이 뽑히는 결과가 나오다가 사전선거에서 갑자기 예상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직접 이제 감사합니다. 의식을 조사하러 이렇게 직접 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장 청년단 모임이야 오늘. 아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네. 표가요 하나도 적힌 거 뭐 없이 사람 성장 거 없이 투표하신 거 다 접어서 넣으시잖아요 사실. 이런 표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지역 곳곳에. 그게 그거를 참관인들이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다 올렸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1번만 찍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했는데 그래서 조사도 안 해주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그래서 네.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직접 조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찍은 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아, 예. 통합당 지지하셨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더 정확한 자료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알릴 수 있어요. 더 먹고 가요. 아, 너무 많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만 더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저 그냥 푸시펌에다 쓰레기 버리면 감사합니다. 돼요. 감사합니다. 설문을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바로 잘 안 보이죠? 스마트폰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기능으로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계 내고 있습니다. 이 설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인데요. 이 스프레드시트를 다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설문도 하실 수 있고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혹시 투표자 유권자분 몇 분 계세요? 다섯 분 계시고 사전 투표 하셨어요? 본인 투표 하셨어요? 다섯 분 전부요? 세 분은 사전 투표, 두 분은 본 투표 하셨고요. 아, 두 분은 유권 안 하셨고 그리고 또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저희가 그 소업단 김진태 의원 뽑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뽑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죠. 예, 저희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게, 네. 이게 저희가 알아야 될 정확한 이제 그 일치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대답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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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두 분 복권하시고 미확인 세 분으로 교회 가셨다 이거 교회 가서 아 여기도 교회 계십니다 아 나 교회 가셨어 어? 행동이 안 돼? 교회를 가세요 예 저희 이번에 투표 조사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투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설문조사 하러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사이로 총선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투표 하셨는지 안 하는지 여부 조사하려고 지금. 어떤 투표? 여기 이번에요? 네, 사이로.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유권자분 몇 분 계세요? 두 분이요. 두 분이요? 두 분 혹시 사전 투표 하셨는지 본투표 관련자. 네네, 여기 저기 가서. 사전. 우체국 여기 학교 갔었어요. 학교 가셨어? 예, 그리고 저희가 실례만 안 되면 혹시 아 죄송한데 실례만 안 되면 그 김지태 의원 뽑으셨는지 안 뽑으셨는지 얘기 안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는데 그 빈집도 많고요. 여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주말에 잠깐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또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하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정말 뜨거운 애국 청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사실 함께 더 그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지역을 좀 조작이 많이 크게 의심되는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해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표 같은 것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조사를 해서 모은 또 데이터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원래 선관위가 해야 되고 검찰이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다 학업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봐서는 정말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중요성을 그 명확하게 잘 그 판단하고 있는 좀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 전단지도 같이 한 장씩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하는 것도 점점 좀 더 설문조사하는 질문 내용도 처음에는 막 시작할 때는 좀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 질문을 익숙하게 잘 하지 못해서 운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질문은 심플하게 하면서도 응답은 용납률이 훨씬 높은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이제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또 가능하시다면 이런 설문조사에 각 지역별로 제가 지역을 선정해 드릴 때 지역에서 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은 열의가 넘쳐가지고 남아서 또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제 핸드폰에도 컴퓨터에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하고 별개로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제가 또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